화장실에 이제 수건이 오래돼가지고 먹고 쓸고 그리고 약간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교체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칼블록 시공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6.5인치 칼블록을 시공해 놓은 건데 이번에 이제 칼블록 없이 이제 이 피스로 넘프라 피스라고 칼블록 필요 없는 피스 이걸 한번 구성부를 설치해 놓을게요. 좀 시끄럽네. 이건 청구를 차니까 여기 이게 들어가 있네. 길이는 거의 다 뜰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내면 조금 더 한번 보는 것 볼지. 자 이쪽에 설치를 할 거니까 아까 위치하고 좀 틀리게 잡아야지. 네 이쪽에. 구멍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논프라티스는 이제 3.5mm면 돼요. 칼보로는 약간 6.5로 뚫고 있는 거 같아요. 3.5로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뚫을 수 있고, 요, 날 가격도 저렴합니다. 길이가 타일도 뚫지만 콘크리트 같이 뚫기 때문에 타일 뒤쪽에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같이 뚫기도. 근데 길이가 얇기 때문에 6.5보다는 빨리 뚫기고 타일이 깨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얇기 때문에. 한번 시간 절약이 많이 되죠. 피스를 박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날을 바꾸고 드라이버 밑으로 총 이제 양쪽에 두 개씩 이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동만 박아야 돼. 센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센터 하나 맞으면 이게 오시면 되겠어요. 요 주의하실 점은 약간 이게 적혀 있어요. 위라고 그래서 약간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야 돼요. 여기서 끼우셨습니다. 자, 이 피스가 과연 칼볼보다 좋을지 제가 나중에 매달려 볼게요. 간단하죠. 노프라피스
네.